내가 알고 있다고 엄마가 의심을 하신다고요? 그래. 엄마가 어떻게 의심을 해요? 혹시 서원장님... 내가 아니라 너야. 네가 얼마나 틀틀맞게 감정을 흘리고 다녔으면 네 엄마가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물어보니. 제가요? 너 북한강에서 캐리 만났다며. 아니 대체 거기 누가 뿌려져 있는 거야? 설마 네 생모라도 찾은 거야? 원장님 말씀해 주신 정보로 구청 가서 출산 중에 사망한 무용고자 분을 찾았어요. 그 사람이 네 생모라는 증거 있어? 가능성은 있으니까요. 저랑 상관없는 분이라도 추모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. 그래. 네 심정은 이해해. 근데 왜 하필이면 캐리를 만나냐고. 엄마가 또 뭘 하셔요? 네가 누군지 말도 안 하고 애도했다니까. 네 친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라도 들은 줄 알고 의심하고 있어. 왜 제니스랑 헤어지고 세라랑 결혼 결심까지 했는지도 의심해. 엄마 아시면 안 돼요. 당연하지. 네 엄마가 사색이 돼서 집요하게 물어대는데 나 정말 둘러대느라고 혼났다. 네가 자기 핏줄하는 거 밝혀지면 네 엄마 정말 까무러칠 거야. 알지? 강가에 뿌려진 사람이 누군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네 엄마 안심시켜. 네 엄마 순진해서 웬만한 스토리면 다 믿을 거야. 네. 이 비밀 네가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했어. 네 스스로 약속 깨지는 말아야지.